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신데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호모하셔서 꼭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공법을 하는데 부동산 공법은 2차감으로서 바로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목차 한번 보시고 목차 이 목차를 보시면은 차례 보시면은 이 6개 법률이 보이죠. 제1파트 해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있죠. 거기다가 12문제 출제 이렇게 써보세요. 처음으로 오신 분들 12문제 출제. 그리고 2파트 도시개발법 6문제. 그 다음에 3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문제. 오늘 그거 할 겁니다. 오늘 그 법 3파트. 그 다음에 4파트 건축법 7문제 출제. 건축법은 7문제. 그 다음에 5파트 주택법은 7문제 출제. 7문제. 그 다음에 6파트 농지법 2문제 출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40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40문항 중 과락자가 있어서 최소 16문제 이상 맞춰야 60점 맞으면 평균 합격하는데 이 공법은 일단 40점 넘겨야 돼요. 40점. 그래서 40점을 맞추려면 16문제 이상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2차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과목 합해서 평균 60점을 맞추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법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일단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중개사법을 좀 열심히 해서 뭐 80점, 90점 맞으면 보태줘가지고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공법이 제 역할을 하도록 60점 이렇게 맞추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 6개의 법률을 2개월마다 한 순환식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 순환. 그래 이미 우리가 두 바퀴로 돌린 바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좀 잘 따라오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바로 8주에 이렇게 한 순환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법을 진도를 해야 했는데 지난주에 마치지 않고 다음 주부터 새 진도를 시작하려고 제1파트 하려고 일부를 남겨놨었습니다. 3파트를. 그래서 오늘은 3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하고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또 새로 오실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같이 호흡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는 1파트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차도 다시 올 겁니다. 오늘은 3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바로 286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제3파트에서 3장 해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나와있죠. 그 앞에 거기다 다시 한번 3파트 했다가 다시 한번 6문제 출제 이렇게 써놓으시고 밑에다 최소 3문제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3문제 이상 맞히도록 하셔야 돼요. 목표 점수 그 법에서 6문제 나오면 3문제 이상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각오로 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286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법의 이름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약자로 도시정비법 이렇게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6문제 출제된다 했죠. 최소한도 3문제 이상 맞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법을 보면 먼저 목적이 나와요. 이 법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 이 법에 나오는 용어는 이러이러한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용어 중 이 용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뜻을 직접 법에서 규정해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편, 용어의 정의가 11개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꼭 한 문제는 필수, 많게는 두 문제까지 여기서 나옵니다. 이 파트가 아주 중요해요. 이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 나오는 용어에 한해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법에서. 용어의 뜻은 아주 중요해요. 각각의 법을 만들 때마다 각 법 1조에서는 목적, 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3조부터는 그 본론을 들어가서
강론을 이렇게 구성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법은 바로 정비사업할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정비사업이 도시공간 속에 보면 이 도시공간 속은 주택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공간을 들여다보면 들어보세요. 주택도 있고 주택인 건물, 상가인 건축물도 있고 공장인 건축물도 있습니다. 이걸 신축해가지고 사용했다. 보통 40년 사용하면 구조 안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철근이 노화되고요. 콘크리트가 이렇게 이제 생명을 다해서 붕괴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 노후 불량축물 이렇게 법에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철거하고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럴 때 그걸 정비사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비사업. 그때 이 정비사업을 할 때도 세 가지로 나눠서 치네요. 달동네 빈민촌에 있는 걸 부시고 다시 한다 그러면 주관경 개선사업. 밑에 286쪽 보면 그런 말 나오거든요. 그 주관경 개선사업 보고 계시죠? 박스 안에 있죠. 그리고 그 옆 동네에 있는 것들을 바로 주택이라든가 상가 공장을 부셔서 다시 정비한다. 이걸 재개발 사업을 하고요. 오래된 아파트, 보통 40년 지나버린 아파트 단지 5층짜리 탑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 사업을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정비사업은 세 가지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미리 계획을 만듭니다. 바로 이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장들께서 서울은 서울특별시장, 여기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뭐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그리고 바로 이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말하는데 세종특별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주에서는 그 제주도지사를 특별자치도사라는데 그분이, 그리고 큰 팔도대에 있는 시 중에서도 50만 이상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 수원시는 100만 명 넘거든요. 또 뭐 성남시도 100만 명 육박해요. 용인시 뭐 90만 육박, 100만 이렇게 육박합니다. 이 충청남도를 들여다보면 천안시는 65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이 팔도대에 있는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가 있어요. 그걸 대도시라 하고 대도시장이라 합니다. 그분들이 자기 도시에 있는 노후 불량건축물을 다 파가고 계시거든요. 어느 지역에 그런 것들이 밀집해 있다 이걸 파가고 계신데, 그래서 미리 10년 내다보고 앞으로 무슨 지역에서는 주관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무슨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무슨 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정책계획서를 수립해서 미리 그 시민들한테 알려줍니다. 그 계획서를 도시점 주관경 정비기본기라고 해요. 그 계획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국가를 책임지고 있고 국토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신데 그분도 모든 통계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거. 어느 지역에 아파트 단지는 몇 년차 돼가고 있다. 지금 사용한 지. 무슨 지역은 지금 노후불량 지금 밀집해 있어서 여기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 무슨 지역은 재건축사업을 해야 된다. 무슨 지역에서는 주관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통계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국가적 차원에서 앞으로 10년에 거쳐서 그런 정비사업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서를 또 만들어서 줍니다. 그 계획서를 거보면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바로 도시 점 주거 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290페이지 그런 용어 나오거든요. 290페이지 보면 도시점 주거 환경 정비 기본 방침 보이죠? 그런 것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국장이 만들어서 미리 밝혀 주고요. 밑에 보면 각각 도시장들 이분들이 만든 것이 도시점 주거 환경 정비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바로 292페이지, 293페 보시면 정비계획 이방 그 말 보이잖아요. 정비계획. 그래 이제 정비사업을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까 그 이제 그 노후 불량화된 건축물이 있다면 그걸 싹 철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럴 때 이제 본격적으로 만드는 계획이 정비계획. 여기서 이제 정비사업 하겠다라고 정비계획을 만듭니다. 정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장은 여기입니다라고 밝혀주는데 그 사업장을 정비구역 이렇게 표현해요. 정비구역. 이렇게 정비구역을 정고시해버리면 그 안에서는 행위장이 가해져요. 그 구역 안에서는 바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바로 개발행위를 못하게 막습니다. 그 안에서 건축물 건축 이런 거 못해요. 이제 그 정비사업을 통해서 밀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행위장을 가하고 나서 바로 이제 시행자를 등장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그때 넘어가서 보면
이 시행자란 자가, 시행자란 자가 조합이란 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조합. 조합. 그래서 조합을 만들게 되는데요. 저기 313페이지 보시면, 313페이지 하고 314페이지 보면, 314페이지를 봐볼까요? 314페이지 보시면, 정비사업 시행자 이렇게 제목 보이죠? 보인가요? 정비사업 시행자.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러냐? 315페이지 보면, 가운데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개발 사업한다, 재건축 사업한다. 그럴 때는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등호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조합을 또 재건축 사업을 조합을 만들어서 그 자들이 시행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조합을 만들어야 되겠죠. 조합. 그 조합을 정비사업조합이라고 해요. 정비사업조합. 그런데 왼쪽 봐보세요. 주관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왼쪽 페이지 보면 주관경 개선사업. 이 주관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달동네 빈민촌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달동네 빈민촌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입니다. 사업이라고 할 때 가장 관건은 뭐다고요? 돈. 사업 자금을 준비해야 사업할 수 있거든요. 돈 없으면 사업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달동네 빈민촌을 위주로 해서 진행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돈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대로 그렇다고 그 지역을 방치할 수는 없다 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장이 시행자가 돼서 나옵니다. 그 지자체장을 거기 보면 시장 군수 등이라고 표현해요. 시장 군수 등이라고 표현해요. 거기 보면 셋째 줄을 보면 나와있죠. 동의해가지고 셋째 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그 사업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들이 바쁘면요. 또 공적 주체인 한국토지주동사, 지방공사 이네들 약자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합니다. 그네들을 지정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래 그네들이 가서 사업을 해줍니다. 그때는 동의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 바로 화염병 들고 막 달라듭니다. 아, 그래서 가스총 갖고 달라드니까 여러분이 거기 살고 있는데 달동네 살고 있는데 막무가내 와서 건물 철거한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날이 쳐버리죠. 그래서 미연의 동의, 미리 동의 받고 들어가요. 일정한 동의를 받으면 됐죠. 100% 동의까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100% 동의는 없습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단 상대방하고 나하고 어떤 의견권에 대해서 충돌이 있겠다 싶으면 일단 합의를 보는 것이죠. 합의를 보고 합의하에 일치를 합니다. 근데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리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다수결. 그렇죠? 일단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화하고 타협하되 그게 바로 합의란 말이에요. 타협한다는 것은. 그래 이 대화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리를 지배해서 바로 그 일치를 하면 됩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어떤 일을 관청에서 할 때에 바로 일정한 동의만 받으면 통과를 시킵니다. 일부가 반대를 하도 통과하게 돼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때 얼마의 동의를 받으면 다수결의 원리에 합치된다 보아서 통과를 시켜주는가 이렇게. 그리고 반대파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얼마의 동의만 얻으면 통과되는가 일단 그거 보겠어요. 그리고 315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보면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밑에 시행자 보니까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한다 나옵니까? 조합이 한다. 그리고 또 토지등호 소유자가 시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한다 나옵니까? 조합이 한다. 이렇게 그때 그 조합들을 크게 보면 정비사업조합이라고 그래요. 뭘 한다고요? 정비사업조합.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걸 정비사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재개발을 하는 조합 그래서 재개발사업조합하고 또 재건축사업을 하는 재건축사업조합.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은 두 가지가 있다. 뭐가 뭐가 있냐? 재개발사업조합하고 재건축사업조합 있지. 아까 왼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조합은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조합은 없다. 이렇게 딱 좀 들어두시고 그래 조합하면 정비법상 조합하면 두 개 있다. 재개발사업조합하고 무슨 조합 있다? 재건축사업조합 있다. 이렇게 하셔.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 정비사업조합을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조합을 만드는 절차가 나옵니다. 넘어가서 보면 그 조합에 넘어가 보시면
조합의 설립 절차나요. 324페이지 보면 5번 정비사업조합이 나오죠. 324페이지 정비사업조합 나오죠. 이 조합을 설립할 때 어떻게 하는가.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해서 승인받구나.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자 넘어가 큰 제목만 보면은 그리고 329페이지 329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설립인가 봤구나. 제일 밑에 설립인가 봤구나. 이렇게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또 이제 설립 등기를 합니다. 설립 등기를 하면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저기 335페이지 가로 2번 설립 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설립 등기 하면 조합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이 곧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행자가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 나가요. 쭉 넘어가서 보면 자 349페이지 349페이지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이렇게 돼 있죠. 이 시행자가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349페이지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350페이지 하단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요.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쭉 넘어가서 보면 일단 제목만 보고 있다 넘어오겠어요. 넘어와서 보겠는데 350페이지 보면 350페이지 보면 그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357페이지 그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진 그 날로부터 120일에 분양공이 들어갑니다. 분양공. 아까 그 철거민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야 너네들 분양받고 싶으면 분양받아라 이렇게 분양신청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분양신청한 자 한해서 그 사업자 만들어진 건축물하고 대지침을 묶어서 분양해 줍니다. 이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빠져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놈들은 바로 현금으로 청산을 주고 보냅니다. 자 그때 바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객 인가 고시한 날부터 120일 내에 바로 다음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거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내용, 뭐 사업의 종류 등등, 유치 면적, 분양 시행 기간, 장소, 분양 대상인 대지, 건축물 대여, 분양 시행 자격, 분양 시행 방법 등등등 이런 것들을 바로 토지 등 소유자한테 며칠 내에 이렇게 공고해 주냐? 통지하고 공고해 주냐? 120일에 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분양 시행 기간은 30 이상 60일에 보면서 정해 놓고 분양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 넘어가 보세요. 358페이지 가로 2번 이때 분양신청 기간이 주어지면 그 안에 있는 그 토지등기소유자들은 분양복구제 할 때 시행자한테 분양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59페이지 봐보세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네들은 바로 현금으로 청산해서 줍니다. 그걸 손실보상해 준다 이렇게 해요. 손실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는 바로 이 시행자가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 청구서 내 보낼 수가 있어요. 팔고 나가세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보면 360페이지 관리 처분계획이란 말 나옵니다. 360페이지 보면 바로 관리 처분계획. 이 관리 처분계획이란 건 뭐냐면은 아까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분양신청을 받았던 내용을 바로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분양을 해주겠다는 그 계획서. 분양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계획서. 이걸 관리처분계획이라고 그래요. 시행자가 현장을 접수해가지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관리하고 분양을 해주겠다는 분양처분을 해주겠다는 구청계획이 관리처분계획입니다. 바로 1번 보면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는 분양청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신청 현황을 처리해서 여러 가지 분양을 해주게 한 그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밑에 보면 박스 속에 전체적인 분양설계 분양대상자 누구다 등등등 이런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관리처분을 수립한다. 그래서 시장수한테 인가받아서 그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이 들어가는데 쭉 넘어가서 보면 이제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지면요. 그래 그 계획대로 현장을 네가 접수해서 관리하고 분양을 그렇게 해주라 라고 시장 군수 등이 인정해주면 그날로부터 바로 368페이지 봐보세요. 368페이지 보면 바로 관리처분계 인가가 들어오면 그 사업장 안에 있는 것들은 사용수익을 정지당합니다.
사용수급을 못합니다. 사용수급을 못해요. 여기가 지금 재개발 사업장이다, 재건축 사업장이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바로 이 사업장 안에 있는 정전토지 건축물은 사용수급을 못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여기 봐보세요. 이것들을 종전에 노후 불량화된 이 건축물을 싹 포크를 철거해야 돼. 포크를 싹 철거해야만이 되니까 사용수급을 정지시킵니다. 그래 언제부터 이제 여기 사업장 안에 있는 노후 불량화를 본격적으로 철거해서 없애느냐? 바로 관리청의 인가 고시가 떨어져야 본격적으로 철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와있죠. 기존 건축물을 철거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철거하느냐?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후부터. 이 말 중요하거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동그란 일 보면 철거 작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사업장 안에 있는 것은 사용수를 못한다. 그래 가로 2번을 건너뛰면 사용수급 그 정지 이 말 보이죠? 사용수급 그 정지 보이세요? 자, 그래 가로 2보면 정전후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바로 관리청 인가 고시가 있으면 밑에 줄 정전후 토지 건축물을 사용함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사용수급을 정지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철거를 하고 이제 공사를 진행해서 공사를 끝냅니다. 375페이지 보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다. 375페이지 보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어떠냐? 시행자가 이제 공사를 이렇게 다 끝냈습니다. 바로 아까 인가 받아간 대로 공사를 끝냈으니까 검사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중검사를 신청해. 그러면 오케이 합격했다. 그러면 바로 공사를 마무리시키도록 인가를 해줍니다. 그걸 준공인가라고 그래. 준공인가. 그래 그 가로 1번 보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조합 같은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되면 바로 시장군수 등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은 이 시장, 군수 등은 저기 가로 1번에 한 8번째, 9번째 정도 보면 준공 인가 신청받은 시장, 군수 등은 지체 없이 뭘 시하느냐?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준공검사 실시해가지고 OK가 떨어지면 준공 인가 고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이제 넘어가 보세요. 자 377페이지 377페이지 보면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사업이 다 끝났다. 사업이 끝났다는 것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주택이면 주택 건설했단 말이에요. 사업 끝났다는 것은 싹 밀어버리고 노후불량 건축물 싹 밀어버려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 아파트 아파트 이런 걸 건축했단 말이에요. 이거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분양시했던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정전 토지수의 건축물 소재 있었잖아요. 그네들한테 바로 분양 신청한 자에게 바로 딱딱 101동 101호 딱딱 102호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신청자에게. 이걸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보면 377페이지 소유권 이전.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언제까지냐? 아까 준공인가 고시가 끝났다. 그래서 공사를 고시가 끝났다. 그러면은 그때 지체 없이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양 신청해가지고 동호수가 결정납니다. 101동 101호는 A한테 주기로 했다. 102호는 B한테 주기로 했다. 그 다음 103호는 바로 C한테 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네들한테 딱딱 소유권을 이전 고시해 줍니다. 이전 고시해 주면 오늘 소유권을 이전해서 딱 고시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내일 0시 1초가 되면 101동 101호에 대해서는 A가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하고 그 다음에 102호는 B가 이렇게 딱딱 소유권을 취득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 등기소에는 아직 이것은 A거다 B거다 C거다 아직 등기 정리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는 누가 정리를 해서 마무리시키느냐? 시행자가 보따리 싸가지고 서류 들고 와서 등기소에다가 시장 군수인 행정책면 촉탁 조합 같은 비행정책면 신청을 통해서 끝내줘요. 그 가로 3번 제일 밑에 보면 이전 등기 해가지고 나오죠. 제일 밑에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지방부문 지회라든가 등기소에 촉탁과 또는 신청을 통해서 끝내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이때 등기를 해주게 되면 마침내 아까 여러분이 A라 생각해봐요. 101동 101호를 새로운 분양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등기가 쳐놨습니다. 그러면 등기 치면 그때부터 처분할 수도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나타나. 등기를 하기 전에는 팔아먹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래 여기까지 해야만이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등기까지.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따 또 자세히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업장 안에 정전에 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서 철거하기 전에 근데
그 감정가 매겨보니까 1억짜리였어. 이번에 새 거 101동 101호를 분양받았던 A라 합시다. 근데 분양가가 바로 3억이었어. 아까 종전가 얼마라고 했나요? 종전가는 A가 1억짜리 가지고 있었다 하정해봐. 1억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3억짜리 새 거 분양받았다 그러면 3억에서 1억을 빼. 그러면 2억 남죠. 이걸 돈을 내놔야 돼. 그걸 청산금이라고 그래. 청산금. 뭐라고 한다고요? 청산금. 청산금을 시행자가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돼. 그래서 징수합니다. 역으로 내가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장 안에 좀 덩어리가 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종전가, 종전의 토지 건축물 감정가 매겨보니까 바로 5억짜리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분양시장에서 새 거 받았는데 바로 3억째 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종전가는 종전의 것은 5억. 이번에 분양받은 것은 3억이죠. 그러면 2억 차익이 발생하죠. 이것을 역시 청산금이라고 그래. 그러면 시행자가 청산금 2억을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교배죠. 이 청산금을 받아야 할 권리 또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에 잠자고 있는 자 법에서 보호해 주지 않는 소멸시효가 정돼서 소멸돼버려요. 5년 내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청산금을 주고받으면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쭉 연결해.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넘어가서 보면 378페이지 크게 나오거든요. 378페이지 보면 청산금 징수 지급 나오죠. 보고 계신가요? 청산금 징수 지급. 거 보면 가로 1번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사업 시기는 분양받을 자에게 분양 대상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니 그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인 청산금을 바로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줘야 된다. 이걸 일괄징수 일괄지급이라 하지만 외적으로 분할징수 분할지급도 가능해. 쪽에서 징수할 수도 있고 쪽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 부담스러운 서로 간에. 그리고 만약에 안 내면 강제징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서 보면 가로 2번 이 청산금 몇 년간 행사하면 소멸해버린가 5년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야만이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업 시행 절차 그래요. 상당히 양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비법은 양이 방대하니까 시험에 나올 것만 우리가 추려서 딱 체크해서 그 부분만 볼 것입니다. 다 안 보고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강의하면서 체크를 해야 될 테니까 예습 다음에 이제 복습할 때도 그것만 읽어보시고 그것만 눈에 자주 익혀놓으면 점수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286표로 가셔가지고, 286표로 가셔가지고, 목적. 이 법은 어떠한 내용을 정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만들었는가. 목적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에서 이 법, 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그 말입니다.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 이렇게 해석해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 말은 어느 지역에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우리가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 그 말은 도로가 엉망해가지고 차가 막힌다 이 말이에요 정체 현상이 그러면 그 기능이 마비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도로가 있다 근데 엉망이다 그래서 차가 좀 오가는데 불편하다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 그럴 때 그 도로를 없애버리고 크게 확장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이 말은 노후 불량을 지금 많이 해가지고 엉망인 지역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찾아가지고 계획적으로 그 장소를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들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입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았습니다. 자, 2번부터가 이제 시험공부로서 중요합니다. 용어지정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지정은 다음과 같아 해서 이 법은 정비법입니다만은 자, 이 정비법상 가장 먼저 나오는 용어가 바로 정비구이죠. 이 국토가 있다 이렇게 남쪽에 있는 전국에 있는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 하는데요 국토라는 공간 속에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이제 금방 우리가 체크했던 그 내용들은 바로 이 노후 불량층 밀집해 있는 그런 장소를 정비사박에서 정비구이다라고 지은 곳이 한데요
이렇게 정비구를 정해서 이 안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만 적용되는 특별법이 바로 정비법입니다. 조심. 그래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장소를 정합니다. 그 장소를 뭐라고 하느냐? 정비구이다라고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 고시하고 그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 정비사업을 한다. 그래 정비란 정비사업을 계획지로 시행하게 하여 지정 고시한 장소인데 그때 1번 보세요. 이 정비구란 정비사업을 계획지로 시행하게 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지정에 따라 맞춰봐요. 그러면 이건 누가 정하느냐? 지정권자 정도는 미리 체크를 해봅시다. 이따 나오지만 미리 알아주셔야 돼. 이건 중요하니까. 바로 이 특별시장. 이 특별시장이라는 것은 여기 들어보세요. 특별시장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서울특별시장을 말해. 지역의 이름은 생략합니다. 지역. 알겠죠? 공법에서 지역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특별시장 하면 대한민국은 서울특별시장 말해. 그래서 서울이 숨어있어. 서울. 뭐가 숨어있다고요? 서울특별시장. 그래서 여기가 서울특별시다 하면 여기 서울특별시에서는 누가 정하냐? 특별시장만. 이렇게. 알겠죠? 현재 누가 특별시장입니까? 박원순이죠. 그분만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만. 여기가 광역시다. 여기 들어보세요. 광역시는 대한민국에 6개 있어요. 바로 어디냐? 6개가 떠올라야 돼. 바로 인천,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바로 대전, 그 다음에 강주. 그래서 그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만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저기 세종시를 특별자치라는데요. 특별자치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만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세종. 그 다음에 제주도.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라 하거든요.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의사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팔도 있잖아요. 여기 봐봐요. 팔도. 팔도가 어디냐? 그러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를 말해요. 팔도에서는 도지사가 정한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도지사가 정한 게 아니고 그 도에 바로 시군 있잖아요. 시군. 그래 시에서는 시장만 군에서는 군수가 정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 군수들이 정합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 계룡시가 있다. 수원시가 있다. 그러면 그 시장이 정합니다. 수원시에 있다. 경기도사가 정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충청남도 계룡시가 있다. 그러면 계룡시장이 정하지 충청남도 도지사 정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지정권자를 미리 알았어요.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가 있다. 이렇게 딱 새겨두시고 이것도 함직감이네. 함직감. 그래 도의사는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용어 정의 보면 정비사업이 나와 있죠.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데 바로 그 절차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다 체크해. 이 법. 정비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합니다. 이 법은 정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반드시 정비구 안에서만 합니다. 정비구 안에서만 하는데 도시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정부에서 한다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비 기반수를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계량 건설하는 다음 세 가지에서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가로 4번과 5번을 먼저 여러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고 오겠어요. 가로 4번과 5번. 가로 4번, 5번. 가로 4번과 5번을 묶어서 비교 이렇게 써놔요. 그게 또 한 문제씩 나옵니다. 가로 4번 5번 보면 정비 기반세란 말 나오죠? 공동 이용세란 말 나오죠? 그 뜻을 미리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 정비법서 정비 기반세에 나오면 여기 봐보세요.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이 정비 안에 있는 정비 기반설 바로 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다음에 공용차라든가 공동구 광장 녹지 이런 것들 하천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세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뭐냐면은 정비 기반세라고 하는 것이 뭐뭐 있느냐
종류를 짝짓기해서 알아두시는 시험 공부예요. 이거 내와야 돼요. 내와야 돼. 바로 도로, 그 다음에 상하수도, 상하수도,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국토개법상 공동구, 공동구, 그 다음에 바로 광장, 광장, 그 다음에 녹지, 뭐 하천,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거기 나와 있죠. 체크해 보세요. 정비기반수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국토개법상 공동 밑에 들어가서 녹지, 하천, 공공농지, 광장, 이 정도. 이 정도를 봐주세요. 종류 암기하고 그거하고 비교할 게 밑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공동 이용시설. 이게 잘 나와요. 한 문제씩 나와본다니까. 이게 어마어마 중요하다니까요. 공동 이용시설. 알고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공동 이용시설. 그래, 공동 이용시설은 이 안에, 여기 있는 봐보세요. 이 정비구 안에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말해. 공동으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공동 이용시설인데 그 종류를 암기하는 것이 시험 꿈이죠. 그러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써놔요. 암기법. 놀이터 할 때 놀이터 떠미, 마을에 갈 때 마을에 떠미, 그 다음에 공동 작업장 할 때 작자에 떠미, 작자. 세탁장 할 때 세에 떠미, 어린이 볼 때 집에 떠미, 그 다음에 구판장 할 때 구에 떠미, 경로당 할 때 경에 떠미, 타가수 할 때 타가에 떠미, 그 다음에 자, 화장실 할 때 화, 수도 할 때 수가 있는데 몰라도 되고, 태수한도 여기까지 남겨야 돼. 여기까지. 그러면 문제는 맞힐 수 있어요. 놀마작새집 구경탁. 이렇게 써놔요. 놀마작새집 구경탁. 카수. 놀마작새집 구경탁. 카수. 뭐 해도 되고, 암기하려면. 여기까지 꼭 암기해야 돼. 달달달. 어마어마 중요하다. 그래, 놀마작새집 구경탁. 화수. 화수. 암기. 이런 것들은 달달달 암기하도 노력하셔야 돼. 노력으로 이거 암기해야 되죠. 방법이 좋습니다. 놀마작새집 구경탁 화수. 자, 이걸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다시 앞으로 가실까? 자, 앞으로 가서 보면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정비관에서 정비기반서를 새롭게 깨끗하게 정비한다든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시장, 공동구, 아까 광장, 녹지, 뭐 그런 하차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비한다든가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건설하는 다음 사업을 한다. 다음 사업은 줄까 봐요. 다음 사업, 그다 해서 세 개, 이렇게 써놔요. 다음 사업을 말한다. 할 때 마지막에 그 정비 사업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갔습니다. 정비 사업으로 가셔가지고 다음 사업에다 주고시고 세 개,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정비 사업 몇 개 있다? 정비 사업 몇 개 있다고요? 세 개. 이 세 개를 또 한 문제로 낼 수가 있어요. 이거 14했던 게 한 문제 나왔어요. 정비 사업이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그래서 정비 사업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를 한 문제로 구성할 수 있어. 한 문제. 정비사업도 아닌데 뉴턴 사업 뭐 어쩌고 재개발사업 뭐 별소리 다 써가지고 헷갈리게 만든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명칭이 뭐냐 아까 했습니다만은 중요하니까 꼭 알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한 문제 또 나와요. 여기서 이거 정비사업 이건 반드시 나오니까 이 박스는 달달달 해야 돼요. 달달달 박스에 달달달 여기서 꼭 한 문제 나온다. 그래, 가장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죠, 아까.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나옵니다. 명칭을 정확하셔야 돼요. 다른 소리 붙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재건축사. 작년, 재작년도 감에도요, 여섯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천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 정비법 너무 복잡하고 그렇다 해서 작년에 대폭 개정을 통해서 단순화시켰습니다. 세 개를 확 압축시켜버렸어. 그전에 여섯 개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감에도 여섯 개. 어마어마 복잡했어. 그리고 지금은 공부하기 좋게 단순화시켜서 대폭 몇 개로 줄여버렸다고요? 지금은 세 가지로. 세 가지 이름을 정확하셔야 돼요. 주거환경개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이 말이 아니면 무조건 정비사업 아닙니다. 무조건 아니에요. 이 사업은 긴가 봐봐요. 도시 재개발 사업 없죠. 공장 재개발 사업 없죠. 뉴타운 사업 아닙니다. 또 주택건 사업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딱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냐면은, 야,
주관경 사업은 뭐야? 그 어느 지역에서 어떤 목적 가지고 하는 사업이냐? 이게 바로 뜻이야, 뜻. 두 개로 나눠서 알았어. 이것도 주관경 사업. 이것도 주관경 사업이다. 두 가지로 나눠서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 이것도 이것이고, 이것도 이것이다. 이것도 두 가지. 이것도 재개발 사업. 이것도 재개발 사업. 두 가지. 이것은 하나 있어. 그래서 짝지가 중요해. 짝지기. 짝지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국에 있는 토지 저렇게 있었죠. 전국의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시 변형했어요. 이게 전국에 있는 토지다. 전국에 있는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는요. 자, 이렇게 도시지역이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개발, 정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하신 것이 도시역이 도시역. 도시역이. 그래, 도시역이라는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보전하기 위해서 농지하고 산했다. 하신 것이 농림지역이 있고요. 농림적인 땅이 있어요. 땅. 농지하고 임진 산했다. 하신 것이. 그리고 정말 개발의 손때가 붙지 않는 자연환경 그대로 있는 상태였다. 하신 것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 산이라든가 늪지대라든가 댐에다 지은 것이 자연환경 보존적이 있어. 해안가라. 오케이? 여기 봐봐요. 그리고 이 여기는 보존이고요. 이쪽에는 보존해라. 전국의 토지와 관련해서 전국토. 전국토와 관련해서 이쪽 개발해서 이용해도 된다 이 말이고 여기는 보존해라 말이에요. 그리고 보존과 개발 완충도 필요하겠죠. 그럴 때 지은 것이 관리적이 관리적이. 뭐라고요? 관리죠. 그래서 전국엔터 이렇게 네 가지 용도로 정해져 있어요. 도시죠, 관리죠, 농림죠, 재료보전지. 알겠죠? 네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지역 중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미 기존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그것은 주로 여기에 있어요. 도시역에. 도시역. 그래, 이 도시역이라는 용도적은 다시 네 가지로 세분해서 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택지로 이용해라라고 주거지역이라는 장소가 있고 주거지요. 또 상가용지로 개발해서도 된다라는 상업적이 있고요. 또 공장용지로 써라라는 공업적이 있고요. 그리고 야 여기는 도시민들한테 오아시스 상속 생산해서 공급해야 돼. 그래서 식물들 잘 자라도록 보존해야 돼. 그래서 녹지적이 있어. 녹지죠. 그래. 도시역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여기가 도시역이다 그러면 네 가지가 있어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 알겠나요? 알겠죠? 몇 가지 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와 관련해서 여기가 주거지이면 주택이 쫙 건설돼서 이용되어 왔을 것이고 상업지은 상가 건물이 세워져서 딱 이용되어 왔을 것이고 공업지은 공장이 딱 건축돼서 이용되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축물도 40년 정도 지나면 노브라운 건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겠나요? 몇십 년? 40년. 그러면 다시 부시고 다시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녹지역은 건물 별로 없어요. 노플랜 건축물은 바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많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밀어버리자라는 것이 정비사업이에요. 정비사업. 그런데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기 봐봐요. 주거적에 사는 거예요. 주거적. 어디서 산다고요? 그래 여기 봐봐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있다면 주거적에서요. 이 주거적도 우리 도시민들 살고 있는 주거적도 바로 어느 지역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뭉쳐 사는 지역이 있고 부촌 있고 어느 지역은 중간 중산층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완전히 밀려가지고 바로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 있어요. 빈민촌, 달동네. 알겠나요? 알겠죠? 그래 이 달동네, 빈민촌을 밀어버려가지고 깨끗이 정비하자. 그래서 그 지역의 임의를 완전히 쇄시켜버리자 할 때 진행하는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때 그 지역민들이 돈 걷어가지고 정비사업 준비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죠. 그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깎아먹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관청에서 들어서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주거환경 사업이에요. 그래 이 주거환경 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해.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거주 지역에서 바로 하는 사업인데
이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을 들여다보면 정비 기반설이 멀쩡할까요? 엉망일까요? 엉망이죠. 공용차 있겠나요? 없죠. 공유차 화장도 없단 말이에요. 어? 또, 뭐, 광장도 온전한 거 없었겠죠. 엉망이란 말이에요. 또, 달동네는요, 저 수도 있지만, 그 상수도 같은 거 있지만, 저지대에 있는 도심들이 여름에 물을 다 사용하면 고지대에 있는 그 달동네는 수압이 낮아가 물이 쭉 올라가, 내려가, 그래. 굉장히 불편해. 도로도 엉망이단 말이에요. 도로도. 그래서 그 지역은 정비 기반설이 극혈하다. 이런 말을 써요. 극혈하다. 그말 나와 있죠. 거기다 체크해. 줄 거예요.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하는 지역 거기다 포인트 잡고 극혈하 그말 찾아봐요. 극혈하 그말 중에 극혈하다 찾죠. 그냥 열악한 것에서 극혈하다는 말. 그리고 그 지역은 빈민촌이어 가지고 봐보세요. 내 땅이 내가 좀집 사가지고 들어서 산대. 이 대지가 콩만해. 그러니까 집 사니까 내가 그 사가지고 들어갔기 나도 빈민인데 집터가 적으니까 집값 싼 거예요. 땅값이 싸가지고. 그래서 집터도 콩만해. 거기에 있는 건물도 콩만하고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집 사가고 가면 다행이죠. 근데 가서 보면 또 세입자들이 엄청 많아요. 세입자들. 뭐가 많다고요? 달방에서 막산 사람이 많아요. 지인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세던 사람도 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빈민촌이요. 그래, 도시 저소득 그래서 집단 고잔지라고 그래요. 그래, 이, 거기 보면 오래된 집이어가지고 그것도 내 집하고 옆쪽에 다다다 붙었단 말이에요. 왜? 대지가 콩만하니까. 그래서 노후 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뭐라고 한다고? 노후 불량주택이 그냥 밀집해 있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밀집해 있다. 과도. 거기다 체크. 과도하게 밀집. 이말 체크. 그래, 그 책에 노후 불량주택을 이렇게 노후 불량주택인데 노후 불량주택인데 과도하게 밀집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도로라든지 뭐 공용차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극혜라 정비 기반. 그래서 정비 기반설을 새롭게 설치 확대해서 좋게 만들고 노후 불량주택을 싹 철거해가지고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해 나가는 사업. 이게 뭐냐? 그러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주거 환경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봐보세요. 그 극혜락한 아까 정비 기반설을 이 시면 시장이 군이면 군수와 군이면 구청장이 그 지자체 예산 가지고 싹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가지고 그래서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시행으로 나옵니다. 봐보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찍어서 보내기도 해요. 또 이런 것도 주관계산입니다. 여기 지금부터 30년 전에 여기 땅이 공급됐는데 거기가 제1종 전용 주거지면 주로 단독주택만 쓰게 돼 있어. 단독주택만 건축해서 여기가 제2종 전용 주거지면 다세대 주택만 주로 건축하게 돼 있어요. 30년 전에 땅이 공급될 때게. 그래, 단독택만 있다, 다세대만 있다. 가서 보면 30년 전에 공급되어서 그 건축된 땅이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승용차 많이 증가될지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각각 군마다 누가 승용차를 타고 다니냐? 군수. 군수. 그것도 자기 거 아니에요. 군에서, 나라에서 준 거예요. 관용차. 군수도 승용차 없어요. 그쵸? 그러던 시절에, 그전 시절, 30년 전. 30년, 35년째, 40년. 어렸을 때. 그래. 근데 지금 어때요? 그래서 그때는 각각 가정마다 단독대 치면서 주차장 확보라는 규정이 없었어. 주차. 근데 지금은 승용차 엄청 증가해가지고 어때요? 주차장 없는데 각각 단독대 살고 있는 소유자들이 도로에다 주차장 같이 써버리고 있잖아. 지금. 양쪽에. 그래. 도로 엉망이죠. 그래. 단독대 밀집해 있다. 다세대가 밀집해 있다. 그런 지역에서 이것들을 좀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주자. 입구 좀 만들어주자. 정비 기반설 대로 사로 도로면 도로 확충해주고 넓힐 거 넓혀주고 아니면 이거 공용차 없는 거 한두 채 사 밀어가지고 공용차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광장도 만들어주고 여기 봐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도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마을회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그 경로도 만들어주자. 이런 것들 정비 기반설을 새로 설치 확충해주고 공동이용설도 새로 설치 확충해주자. 이런 사업도 무슨 사업이라고 하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이게 중요해. 그게 나와 있죠. 단독주택 및 다세대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 체크.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기반설 및 공동이용설을 확충해 주자. 체크. 찾았나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해 주자. 계량해 주자. 이런 사업도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그럼 봐보세요. 그 지역에 있는 그 공원 만들어주고 공원 봐봐. 공원 만들고 공유청 만들 때
그 지역 주민들 돈 얻어가지고 할 수 있겠어? 시에서, 군에서, 구에서 해줘야 되겠어? 신구에서 해야겠죠. 예상하죠. 그래서 이 주관사업은 바로 돈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이 시행자가 돼서 한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살짝 봤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자, 재개발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보면은 단독주택, 키포인트로 잡아서 짝짓 잘해주세요. 단독택이라든가 다세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관경 사업. 그 지역에서 바로, 그 공동, 정비 기반설하고,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 확충해 준 사업이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 이 재개발 사업은 여기 아까 빈민촌이다. 그러면 바로 옆 동네가 있어요. 옆 동네. 그 옆 동네는 좀 멀쩡한 동네겠죠. 좀. 그래서 극히란 말 빠지고 과도하게 빠져. 극히 과도. 그래, 정비 기반설은 열악하다. 체크. 열악 체크. 그 다음에 노 플랑션은 그냥 밀집해 있다. 밀집. 그래, 열악 밀집. 그래, 노 플랑화된 건물 부시고 다시 세워서 주관경을 개선하는 사업. 그리고 열악한 정비개발설을 새로 설치 확정해서 그 주관경을 개선해 나간 사업. 이거 무슨 사업이냐? 재개발 사업이다. 이 말 중에 열악 밀집이 나오면 재개발 사업. 찾나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재개발 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 봐봐요. 상업적에 있는 오래된 상가, 재래시장 같은 거, 재래시장 보면 가서 보면 심란해버려. 그래서 요즘에 거의 안 가잖아요. 위생상 안 좋고 말이죠. 엉망 지저분해가지고. 또 차량 진입로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두대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차가 주차하기도 힘드니까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 들여가지고 재래시장 살려내자 해가지고 공용차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긴 하나 잘 안 갑니다. 불편해서. 진입도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바로 그걸 상업적을 바로 대상으로 해서 도시기를 좀 회복시키자. 도로 좀 확장공사해서 팍팍 들어가게 하자. 이걸 상업적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기를 회복시키고 또 공업적에 있는 재래공, 오래된 봉정공장이 있다기, 그러면 그것도 싹 철거해가지고 그 지역의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해 나가자. 이런 사업도 무슨 사업이냐? 재개발 사업이다. 상업적 동남이, 공업적 동남이. 상업적과 공업적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봐봐요. 도시 기능도 회복시키고 도로 새롭게 떠가지고 좀 팍팍 들어가게 하고 이게 도시 기능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도시 기능도 회복시키고 여기 그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상권이 다 죽어버려요. 옆에 홈플러스 이마트가 생겨버리면 다 거리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상권이 다 죽은다 그래요. 그래서 좀 다시 돈 좀 들여가지고 좀 문화시설도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상권도 좀 활성화시키자. 상권도 활성화시켜주자. 이런 사업도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알겠나요? 자, 이 말을 핵심 용어로 하되, 야,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기능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도시환경 개선차 이루어진 사업이 뭐냐? 그러면, 재개발 사업. 열악 밀집, 그러면 무슨 사업이냐? 재개발. 이렇게 딱딱 용어가 떠올라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재건축 사업 어마어마 중에, 재건축 사업은 오래된, 이렇게 봐봐요. 이 주거적, 상업적 보면 오래된 아파트 한 지가 있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바로 아파트를 최초로 건설 공급하기 시작했어. 근데 우리 농촌에서 막 큰 도시 서울로 대전으로 막 이렇게 부산으로 막 농촌으로 막 밀려 들어오니까 주택난이 심각했어. 주택난이. 그래가지고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그 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만들고 토지공사 만들어가지고 지금 합병을 하죠. 한국 토지공사 이렇게 합니다만 그때는 두 개 공사. 땅을 비는 토지공사에 있었고 주택만 치는 주공이 있었어. 주택공사에. 그 공사를 만들어가지고 막 아파트를 지던 시절이 있어. 막 시외각 때 천세대 2층 막 만들어서 공부했어. 그것도 아파트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5층밖에 못 쳤어. 5층. 그때 우리나라는 다 한옥 나무 4개 파가지고 집주고 살던 시절이었어요. 한옥 초가지. 근데 그 큰 도시에 이렇게 땅을 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술 없어. 5층으로 그냥 져서 없는 섬들한테 와 살아라. 있는 사람들 들어가지 않아요. 무서워가지고 붕괴될 것 같아서. 집도 평수 좋고 있는 사람들 큰 마당같이 막 500평 땅 사가지고 도시지만 전월 때가 딱 쉬고 살아서 시대. 있는 사람들 아파트 들어가지 않았어. 그때 당시. 그래서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거리 들어가게 해야 해서 5층짜리 집을 아파트 건설해서 공급했던 시절이 천세대면 천세 이렇게. 5층짜리.
면적이라는 건 평이라는 말 써서 한 11평, 뭐 13평, 17평 이렇게 조그마한 것. 그게 5층짜리 한 말이에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개층 이상의 공동체 말합니다. 그런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천세대를 이렇게 만들었다 합시다. 저 서울의 개포동 같은 데 보면 그때는 그 변두리였거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변두리에서 뽕 봐서 밀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70년대에 만들어가지고 80년대에 돼버렸다. 90년대 됐다, 2000년대 됐다, 2010년 됐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 40년 됐죠? 그래서 최근부터 얼마 안 돼서 재건 사업을 한지. 알겠나요? 대한민국에서 몇십 년 지나야 재건축 안 했다고? 40년. 그래서 재건축은 옛날에 문제도 안 됐어. 지금 와서 막 재건축은 그런 거죠. 자, 그래 2010년도야 되니까 재건축 사업이란 말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 이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아파트 단지.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과하게 조성할 때 박정희 대통령실에 많은 세대가 들어가 사는 그 단지니까 법에 의해서 진입도로 시원하게 뚫었어. 차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도로 뚫고 여기 각 세대마다 차량 증가까지 감안했어. 그래서 0.7대꼴로 지체할 수 있는 공유시설 만들었어. 많은 사람이 들어가 사는 그 단지니까 공원도 만들었어. 공원, 도로, 공원, 공유시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정비 기반서 그래. 뭐라 한다고? 정비 기반서. 그 서울 개포동 같은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디. 그거 보면 도로 가서 보면 그동안 돈 돼서 계속 걸려왔기 때문에 멀쩡해. 엄청 좋아. 이걸 양호하다고 그래. 양호. 뭐라 한다고요? 양호. 그래서 정비 기반서는 가서 보면 양호하다. 정비 기반서는 가서 보면 아주 양호하다. 양호한데 여기 봐봐. 이 단지 안에 지금 5층짜리 아파트가 40년 넘어가지고 천세대가 있어. 이게 노후 불량을 건축된 거예요. 세월 앞에는 해볼 수 없어. 이런 것들은 생명이 얼마냐? 40년 끝이었어. 40년. 대한민국 철근 콩토지 알겠나요? 철근도 부식돼서 오래되면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셔야 돼. 이거 다 몇십 년 되면 다 부셔야 돼. 멀쩡해 보이지만. 몇십 년이면 위험하다고요? 40년. 아무리 튼튼하게 쳤다 70년 사용한다고 하죠. 그래? 그때 부셔야 돼. 70년도 못 갈까요? 대한민국 건물은 허술해져가지고. 자, 아무튼, 그래, 이렇게 40년 지나가지고, 이게 노후 불량층 돼서 막, 그래요. 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도 않고 다 도망가고, 집만 사놓고. 새 집자 없는 사람들 와서 살고 있죠. 그래서 노후 불량층 한두 세가 아니라 천세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노후 불량층 밀집해 있다. 이것들을 다시 철거해가지고, 뭐 30층, 40층으로 아파트를 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재건축사업이라면, 재건축사업. 알겠죠? 자, 그래, 이제, 재건사업은 정비 기반서는 양호하나 이 노후 불량층이 밀집해 있는지에서 이걸 부시고 다시 주관경을 개선해 나간 사업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재건사업이 나와야 돼. 이 말만 보고도 오 재건사업이다 이렇게 알겠나요? 다시 한번 정비 기반서는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층이 밀집해 있는지에서 주관경 개선 시행사업이 뭐냐 그러면 무사 재건축사업. 이 재건축사업을 여기 서울 개포동에 있는 그 주인들,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거든, 좋은 데서. 그 좋은 집, 새 집, 큰 평수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속마음이 그래요. 이거 빨리 부셔버리고 재건축했으면 좋겠다 해서 재건축을 엄청 희망합니다. 그네들 마음대로 재건축을 허용해버리면 이 단지마다 조금만 돈 있으면 어째요? 돈 걷어서 우리 재건축해서 다 날려버리자. 부시고 다시 세자. 그러면 재건축이 날마다 단지마다 일어날 거예요. 전국적으로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야, 재건축 한번 결정나면 보험시아발도 그 천세대 다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안전성이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사용해야 되지 니네들 마음대로 재건축 철거해서는 안 된다 하여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에만 안전진단을 거치게 돼 있어. 안전. 뭘 거친다고요? 안전. 여기 안전진단 실시하는 거. 전문가를 데려다가 안전단 실시해서 정말 이거 곧 붕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판정이 떨어질 때만 재건축을 허용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 중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안전진단 절차가 필요한가 하면 재건축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안전진단 절차는 시험권으로서 중요하다.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